제사조차 드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크리스천 롯데그룹 제2대 회장 신동민님을 소개합니다. 신동민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신동민 회장의 믿음, 여타 재벌 회장과는 달리 제사를 안 지냅니다. 롯데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종교적 이유로 제사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신 대학인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도 일본 특성상 종교색이 엿긴 하지만 감리교계의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지만 아마도 이때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김 목사는 신동빈 회장과의 인연도 밝혔다. 그는 김사만 목사와 함께 신동빈 회장을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전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신동빈 회장도 김정한 목사를 초청해 여러 번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부친 신교코는 생전 불자였다고 합니다. 2015년 제사와 재산 싸움에 대한 보도 내용. 오늘 조부 제사, 모친 형제 한자리 부를까? 신동빈 회장 올해도 롯데가 제사 불참.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 일가가 고 신격호 총괄 회장의 부친인 고 신진수 씨의 제사 날을 맞아 가족 회의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친모인 시기미스 하스코 씨도 한국에 들어와 신 총괄 회장과 함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가족 회의 개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신 총괄 회장의 부친 제사 날을 맞아 롯데그룹 일가가 한자리에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신 총괄 회장의 부친은 재력가였으면서도 부를 자랑하지 않는 미덕을 가진 인물로 전해지고 있죠. 고인은 김필순 씨와 결혼해 신격호 총괄 회장을 비롯해 5남 5녀를 뒀습니다. 일단 한국에는 신 총괄 회장과 아내 시계미스 씨, 신전 부회장,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등 일가가 있죠. 신동빈 회장만 현재 일본에 머무르며 이번 사태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 회장만 귀국하면 이번 형제 싸움의 당사자들이 모두 모이게 됩니다. 신 회장도 31일 오후 2시 전후 비행기를 예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롯데그룹 관계자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항상 비행기편을 예약해 놓는다며 오히려 신 회장은 종교, 기독교적인 이유로 그동안 할아버지 제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신동빈, 과연 그는 누구인가? 일본명 시게미치 아키오, 현재 일본 국적을 포기한 상태라 본명은 아닙니다. 1955년 2월 14일 생으로 67세이며 일본 도쿄도 출생입니다.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과 일본에 있습니다. 국적은 대한민국이며 가족으로는 장남 신유열, 장녀 신규미, 차녀 신승은이 있습니다. 차녀 신승은은 일본인과 결혼하면서 성을 바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남 시게미스 사토시, 신유열. 신동빈의 장남인 시게미스 사토시는 롯데가 3세로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이어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명은 신유열이며 현재 일본 국적만 가지고 있죠. 여담으로 키가 190cm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다른 가족들과 찍은 사진을 보면 독보적으로 키가 큰 것을 알수 있으며 참고로 부모 양쪽도 다 장신입니다. 2015년 노무라증권에서 만난 일본인 여성 사토 아야와 결혼했죠. 이 결혼식 피로 인해 아베 신조 이재용도 참여했다고 전해졌으며 현재 슬하에 일남을 두었습니다. 2020년 8월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이 사퇴하면서 신유열의 후계자 수업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죠. 2020년 하반기 롯데 채용을 거쳐서 신유일의 롯데 입사가 관측됩니다. 롯데 케미칼이나 롯데 쇼핑 쪽으로 입사할 듯 했으나 2020년 10월 일본 롯데 계열사에 입사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동빈은 대한민국의 기업인이며 롯데그룹 회장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이중 국적을 유지하다가 1996년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했죠. 타이세이 건설 부회장의 차녀인 일본인 여성 오고 마나미 여사와 결혼해서 슬하에 일남 이녀를 두었으며 조용하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지만 신동주보다는 조금 더 활발한 편에 가깝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동빈 회장을 가까이 보았던 롯데 출신 인사들의 말에 따르면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조용하고 나긋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2017년 6월 24일 신격호가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남에 따라 한일 롯데그룹의 최고 경영자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955년 2월 14일 일본 도쿄도에서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초대 회장과 어머니 시게미스 하츠코 사이에 이 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죠. 일본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으며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마쳤습니다. 1981년 4월부터 1988년까지 일본 노무라 증권에서 일했고 대부분의 기간에 런던 지점에서 일했다.
1988년 4월 일본 롯데 상사에 입사했다. 1990년 호남 석유화학의 상무로 취임하면서 대한민국 롯데에서 공식적인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일본 롯데는 신동주가, 한국 롯데는 신동빈이 사실상 운영을 한 모양새로 진행되었고, 2008년에는 한국 롯데의 지배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감독을 데려오고 막대한 투자를 한 것도 신동빈의 롯데 계열사 다직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선이 강했죠. 부모는 아버지 고 신격호, 어머니 시게미츠 하츠코이며, 형제 자매는 첫 번째 이복 누나 신영자, 두 번째 장남 신동주, 세 번째 이복 여동생 신유미가 있습니다. 신유미의 어머니는 미스 롯데 출신 서미경입니다. 서미경은 대한민국의 전직 여배우이자 기업인이며, 한때는 잘나가는 여배우였지만 돌연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고 롯데그룹의 창업주인 신격호의 첩으로 롯데가문에 입성하게 되면서 자취를 감췄죠. 그리고 긴 세월이 흘러 신동빈 한국 롯데 회장과 신동주 일본 롯데 홀딩스 부회장 간에 권력 다툼이 비화되면서 서미경의 거취도 함께 물 위로 떠오르게 됐는데, 이 이슈 때문에 1960에서 70년대생 이후부터는 서미경을 왕년의 스타보다는 전 롯데 회장 신격호의 두 번째 부인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금호 여자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2년 제1회 미스 롯데 선발 대회에서 대상을 받으며 롯데제과 CF에 등장해 껌은 롯데껌을 외치며 유명해졌죠. 7세 때 동양방송 어린이 합창단으로 활동을 시작해 초등학교 시절 영화 피도 눈물도 없다, 푸른 사과에 출연하며 아역배우로 활약하였습니다. 1973년 이후 서승이라는 예명으로도 활동하여 1970년대 중반 내내 하이틴 영화에 많이 나오지만 김두한 연작 같은 협객물에도 나왔습니다. TBC 전속 탤런트로서 청실홍실, 언약 등에 나오며 1977년에는 TBC 신인상을 수상했고, 1978년에는 1일 연속곡 상로에서 옥녀역을 맡아 인기를 끌었다. 1979년 KBS로 이적한 뒤 대하드라마 토지에 출연했다. 1981년 TBS 1TV 대하드라마 대명에서 매환역으로 출연 후 돌연 연예계를 은퇴하고 학업을 포기한 채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고 발표합니다. 당시 신문 보도에서 강력한 스폰서가 유학을 뒷받침한다는 소문을 기사화하기도 했죠. 1983년 신격화의 사이에서 딸 신유미를 출산하고 처음에는 딸을 여동생으로 호적에 올렸다가 5년 뒤인 1988년 유전자 검사까지 하고 신 회장의 호적에 입적시키며 딸의 존재를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활동 이후의 사진은 거의 드러난 것이 없는데, 갑자기 2006년 롯데 시네마 수도권 지점에 공급할 팝콘 등을 제공하는 유기 개발과 롯데 백화점에 입점한 여러 식당들을 관리하는 유원 실업의 소유주로 재계에 등장해 사람들을 놀래켰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이사나 감사를 각각 맡았으며, 이 회사들은 서울 대학로 소극장, 유니플렉스와 반포동 미성빌딩, 삼성동 유기타워까지 소유했죠. 1921년생인 신격호 회장은 무려 38살이나 차이가 나는 서미경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서미경 씨가 운영하는 유원 실업은 롯데 시네마 중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일대 매점 운영권을 독점해서입니다. 2017년 3월 20일, 35년 만에 공식적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죠. 신유미는 신격호 사이에서 낳은 사생아이며 일본 국적자이고 현재 유부녀이며 남편도 일본인이며 시인이라고 합니다. 신동빈 회장은 서미경 씨를 아버지의 여자친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딸 신유미를 낳았을 당시 서미경은 24세, 신격호는 62세였습니다. 크리스천, 신동빈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